자, 조금 전에 봤던 그 저당 담보 증권을 보시면 일단 327쪽에 저당 담보 증권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박스 밑에 저당 담보 증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 담보 증권의 발행자는 1차 대출 기간일 수도 있고 2차 대출 기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발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발행자. 될 수 있으면 발행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MBB가 항목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많은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 1번, 2번, AB, AB, E 있죠. E, AB, E. 요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A, B, E 328쪽에 MBB에서 MBB에서 A, B, E 다음에 MPTS도 이거 지금 항목이 많잖아요. 많은 거를 이제 다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 A, B, C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B, C 그다음에 MPTB도 이거는 뭐 이제 그 거기 이제 그 A 요거는 이제 A 위주로 그 B B B 죄송합니다. B B 위주로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CMO 있죠. CMO는 이제 A B 요 정도 요 정도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330쪽에 E 있죠. E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과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근데 설명이 안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문장으로 표현된 거하고 말로 표현한 거하고 다 달라서 그래요. MPTS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패스패스해서 넘어간다 그랬죠. MPTS의 경우는 패스패스해서 넘어간다는 말이 거기에는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현금 흐름이 여기까지 연결된다 그래요. 연결.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방식은 MPTS.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거는 MBB예요. MBB는 이 중간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고 지금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이제 자금 조달 방법과 관련된 거죠.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지난번에 좀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죠. 자금 조달 방법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을 많이 물었다고요. 그래서 그 법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쪽이 중요하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조금씩 낮아져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는 일단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종류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죠. 자기관리는 실체행위죠. 위탁관리는 구조조정과 함께 명목형 이렇게 되고요. 이건 서류상의 회사란 뜻이죠. 이거는 이제 상근임 직원이 있는 것이고요. 실체형은 상근임 직원이 있는 실체형은 설립자본금이 설립할 때 5억 원 이상이라 해야 되고 명목형은 3억 원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은 실체형은 70억 이상이고 명목형은 50억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명목형이냐 실체형이냐 또는 설립자본금이 얼마다 최저자본금이 얼마다 이게 시험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왔어요. 실체형은 어떤 회사라고요? 상근
임 직원이 있고 그리고 지점도 설치할 수가 있죠. 명목형은 상근 임 직원이 없고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죠. 다음에 1인당 주식 보유 한도, 이걸 이제 주식 분산이라고 하는데,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위에서부터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에서 50% 제한 없음, 이렇게요. 1인당 50%까지예요. 50%까지. 그리고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라는 게 있어요. 공모, 공개 모집이라 그래요. 공개 모집. 공개 모집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우리 공모주 청약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걸 말해요. 자, 이 공개 모집에서 30% 이상 요거 모집해야 돼요. 일반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은 일반인들로부터 모집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3호가 가능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3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굉장히 설립하기가 쉬워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없고요. 3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끼리 한 사람이 한 40억 내놓고요. 나머지 분들이 한 10억 모아서 구조조정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혜택도 많아요. 혜택도 많아요. 여기는 샀는 부동산을 다른 데는 처분 제한이 있어요. 처분 제한이. 얘네들은 처분 제한이 있어요. 얘는 처분 제한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샀다 팔았다를 못해요, 딴 데는. 그러니까 이 처분 제한이 이 자기관리나 위탁관리는 5년의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에요. 대령이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입니다. 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령이 지금 현재 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샀던 부동산을 1년 내에는 못 팔, 지금 현재는 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데 얘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왜냐면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디에다 투자하는 회사예요?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구조조정 부동산을 팔아서 회사는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부동산을 사서 그냥 바로 내일 팔아도 좋으니까 도움만 주라는 얘기, 도움만. 그래서 얘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요. 샀다 팔았다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처분 제한이에요. 물론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처분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 자재를 구입해다가 제품 만들어 파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분 제한이 1년 안 된다는 얘기는 샀던 모습으로 되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샀던 모습으로 그대로 되파는 건 안 되고, 거기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 가공. 그걸 가공을 해서 새로이 해서 내보내는 거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 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아,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투기 목적을,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처분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라는 게, 자산 구성. 자산 구성은 70% 이상은, 80% 이상은, 80% 이상은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그다음에 현금으로 돼 있어야 돼요. 70% 이상 부동산이라야 돼요. 위에 두 가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당연히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뭘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모자라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현금으로 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80%까지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5%가 부동산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75%가 부동산이면 나머지 5%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현금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 구조조정 부동산 있죠, 맨 밑에. 구조조정 부동산은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이면 돼요.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 80%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제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배당. 90% 이상 배당이요. 요렇게 하면은, 명목형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요. 법인세 감면. 명목형은 서류상의 회사죠. 삼성전자 이런 데는 뭐예요? 실체죠. 그런 데는 법인세 회사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서류상의 회사는 세금을 매겨버리면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겨요. 실체형은 실체가 있는 거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만 법인세 감면 90% 이상 배당이요. 근데 여기 자기관리는 2018년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50% 이상 배당하면 돼요. 자, 이 정도 일단 해두시고요. 뭐 나중에 조금 더 하더라도 지금 사실 여기서도 앞쪽으로가 중요. 앞쪽으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드문드문 이제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갈수록 중요하니까 앞쪽으로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게 항목이 많잖아요. 그 많은 걸 이렇게 보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거 정리해서 따로 저걸 해드릴 거예요. 그 요약집 나올 때 해드릴 겁니다. 자, 거기 347쪽에 문제를 좀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세 가지 종류. 다음에 이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이상이죠. 이렇게 쉬운 게 정답 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는 3억, 이런 걸 틀리면 안 되죠. 다음에 3번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는데요. 여기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있어야 돼요. 상근임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근임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임직원 말고도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 인력은 5인 이상이라 해야 돼요. 5인 이상. 그 전문 인력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5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 감정평가사도 되고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얘네들은 명목형은 상근 임직원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되죠. 그죠? 자산관리회사다 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듣고 계시는 거죠. 아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하기 쉽다 그랬죠.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서류상의 회사란 말이에요. 점심 먹으면서 만드는 회사가 서류상의 회사라고요.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누구는 있어요? 주주는 있잖아요. 주주는 주주총회는 열 수 있죠.
주주총회에서 야 우리 부동산을 무슨 무슨 자산관리회사에다 맡기자.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된다고요. 그 부동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됐나요? 그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서 한다고요. 근데 이 자산관리회사가 자본금이 70억 이상 돼야 되고요. 요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몇 명 이상? 5인 이상. 여기가 그렇게 돼야 돼. 이 자산관리회사가. 그러니까 명목형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산관리회사가 저 규모가 돼야 된다고요. 자산관리회사가 70억 이상 자본금과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음에 4번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죠.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명목형이죠. 이거는 자본금이 50억 이상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50억이나 70억 이게 최저자본금이죠. 요거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동안에 하면 되는 준비기간.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몇 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됐고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시면은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시면 의예 보세요. 의예. 자,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죠. 이 소리 뭐예요? 신용을 묻는다 안 묻는다? 신용을 묻지 않고 뭐도 묻지 않고 물적 담보도 묻지 않는 거죠. 뭐를 보고 대출해 준다? 사업의 수익성 보고 대출해 준다 이 말이죠. 사업의 수익성. 자, 다음에 그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가 돼요. 다른 물적 담보가 없다는 얘기지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거 체크. 거기는 없죠. 거기는 없지만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됩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비소구는 요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요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비소구가 요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누가 누구한테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다. 자, 물적 담보를 묻지 않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험도가 너무 높죠. 위험도가 높으니까 오른쪽에 제한적 소구금융 돼 있잖아요.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제한적 소구금융은 뭔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전혀 물적 담보 없이 그렇게 하면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부담 지운다는 얘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사업주한테는 유리한 거죠. 다음에 이제 부외금융 나와 있죠. 이번에 부외금융은 장부외의 이런 의미입니다. 장부외. 부외가 장부외의 금융, 자금을 융통받았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장부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 관련 대출금이 계상되지 않아 얘기죠. 계상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계산이 안 된다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출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자, 이게 부의 금융이고요. 그래서 니은의 둘째 줄의 끝에 마지막 줄이죠. 사업주의 뭐가 제고된다?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돼요. 사업주가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이런 의미죠. 예, 그 이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예, 자, 요거 둘 다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복잡성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의 특징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죠. 금융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높은 금융 비용. 자, 이건 누구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예,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예, 사업이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예, 다음에 그 밑에 위험 배분 있죠. 자, 위험 배분은 사업주 입장,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주체에게 위험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사업주가 있고, 사업주 회사는 따로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설립하게 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대출해줘요? 사업주한테 직접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이제 고리 대출해줘, 고리 대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얘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얘가 책임지는 거죠. 이게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죠. 여기 이제 대출은 여기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도 일부 출자를 하게 하는 거죠. 너도 좀 부담해라. 또 보증을 좀 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소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요. 사업이 크다 보니까 무슨 토목회사, 건설회사, 뭐 또 자금, 자재, 납품회사,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회사들한테 일부 부담을 지우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을 배분시키는 겁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에 그 철저한 자금 관리 있죠. 그 철저한 자금 관리에서는 니은의 둘째 줄에 있어요. 결제 수탁 계정, 에스크로 카운터라고 돼 있죠. 자, 에스크로 카운터를 둬서 이 대출금이 함부로 입출금이 못 되게 통제를 한 거예요. 이걸 에스크로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철저한 자금 관리고요. 그래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5번이나 동그라미 6번 이런 건 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독립된 회사 설립 있죠. 자, 이 독립된 회사는 자, 이거는 양쪽 모두에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프로젝트 회사를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는 프로젝트 회사라고 안 하고 특수법인 이렇게도 표현해요. 특수법인. 왜 특수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프로젝트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특수법인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프로젝트 회사를 독립하게 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사업주가 도산이 되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가 있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한 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 한 대 섞여 있으면 사업주가 도산해버리면 끝까지 영향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이게 사업주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된 회사로 만들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독립된 회사의 장점. 다음에 자, 이게 다시 348쪽이고 좀 어려운 표현 하나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348쪽의 그 특징 바로 위에 괄호 2번 특징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뭐예요? 쟤는 아는데 나는 모르고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통 담보대출의 경우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가 다른 점이 대출을 해줄 때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서를 다 검토를 하고 대출을 해주죠.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요. 금융기관한테. 그리고 나서 그 계획서를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제도 해요. 입출금을.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금융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이러면은 우리 외공불비, 정보의 비대칭 했었잖아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 이게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자금이 또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알면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근데 보통 담보대출은 안 그렇거든요. 일반 담보대출은, 대출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노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때, 뭐, 무슨 목적으로 쓸 거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디다 쓰는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출받은 돈 들고 강원랜드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알 바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뭐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강원랜드 가서 다 날려가지고 집을 경매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 꼬박꼬박 상환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매 처분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 담보대출에서는.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금이 운용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그건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350쪽이고 신디케이션 있죠. 이것도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인데 지금 자금 조달 방법이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지분 금융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지분 금융입니다. 이거 그죠? 지분 금융, 부채 금융 계속 구분해야 돼요. 앞에 계속 지분 금융, 부채 금융 나왔잖아요. 아까 MBS는 지분 금융이 부채 금융이에요? MBS가 MBS는 부채금융이요. 이자 준다 그러죠. 채권 채무 얘기했잖아, 계속. 이게 이제 나무를 보다가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채권자 채무자 얘기했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 안 했나요, 채권 채무 관계? 그 채권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채권 채무 관계 계속 얘기했잖아요. MBB의 경우에는 여기 채권 채무도 있고 여기 채권 채무도 있는 거고 MBTS는 채권 채무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간 간 거라 그랬잖아요. MBTS의 경우에는 그 투자자가 저기 차입자한테 바로 채권 채무가 되는 거고 MBB는 여기 채권 채무도 있고 여기 채권 채무도 있고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계속 채권 채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자 얘기한 거예요. 이자. 큰일 났네.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나무를 계속 보다가. 그거는 무슨 금융이에요? MBS, ABS 하는 거는 부채금융. 정해진 이자 주는 건 무슨 금융? 부채금융. 수익에 따른 배당해 주는 거는 지분금융. 이거는 회사 주식이에요. 주식. 지분금융. 자, 그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이라고 써놓으시고요. 투자자 모집. 투자자 모집이에요. 투자자 모집. 신디케이션은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부족 자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부족 자금. 투자자 모집하는 건 주로 부족 자금 모집할 때 하는 얘기예요. 부족 자금. 그럼 자금 모집해가지고 그 정해진 이자 줄까요? 이거는 수익에 따른 배당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금융? 지분금융. 자, 앞에 MBS, ABS, 이거, 설마 금세 까먹은 거 아니겠죠? MBB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발행자. 그게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 발행자 채권자로서 그 소유권을 다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서 새로운 채권 채무잖아요.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새로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 채무가 만들어진 이중적인 채권 채무라고요. 맞잖아요. 근데 MPTS는 그 채권 집합을 다 넘겨줘버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차입자한테 바로 이 채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됐고요. 자,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능한 한 늦게 해야 돼, 늦게.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는요, 가능한 한 느껴야 하는 게 자주 바뀌어요, 자주.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그 시험 시행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유효한 법령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7월 중순이에요, 시험 시행 공고가. 근데 재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시험 시행일 기준이에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시험 봐야 돼요. 그럼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계속 뭐 개정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름. 왜냐하면 출제는 해야 되잖아요. 출제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출제하고 인쇄하고 이렇게 배송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전이면은 그 정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제 가능한 느껴보고요. 다음에 이제 365쪽부터 그 부동산 이용활동은, 이번 순환은 넘어갑니다. 그게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주제고, 앞에 두 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372쪽이 이제 부동산 개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자, 일단 부동산 개발 개념 있죠. 개념 372쪽에. 그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서 조성에 의한 계량도 있고 건축에 의한 계량도 있죠. 조성은 택지 조성을 말하는 거고 건축은 공간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 짓는 거. 자, 그것 모두 다 개발인데 3번은 이게 시험에 언급이 됐었는데 그냥 지문으로만 언급됐던 거예요. 지문으로 두 번 언급됐어요. 지문으로만 언급됐는데 그 법률상 개발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 개발은 하면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조성은 이거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공통이죠. 또 건축물을 건축, 이것도 공통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그 오른쪽으로 용도 변경, 여기에 이제 따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는 공작물을 설치, 자, 설치하는 행위까지도 개발이라고 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토지 조성하고 뭐를 얘기하는데, 건물 건축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토지 조성, 건물 건축 이거죠. 사실은 대부분은. 근데 법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하는 거냐면 공작물 설치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요. 법적으로는. 그죠? 토지 조성, 건물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하는 것까지도 집어넣으면서 여기 건물과 관련해서는 건축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건축은 새로 하는 거잖아요. 기존 건물을 어떻게 대수선하거나 또 리모델링하거나 용도 변경 이런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제 다양하게 집어넣는 거죠. 다양하게. 요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보는 개발. 개발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기존 건물을 이제 이렇게 먼저 대수선 같은 이런 것도 개발이다 이렇게. 다만 이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부동산 개발에 분류해서 공용 개발 있죠. 자, 공용 개발은 1섹터라고 하죠. 1섹터이고 그 옆에다가 매수 수용 방식이라고 전제하시죠. 매수 수용 방식. 매수 수용 방식. 공용 개발은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하고 비교할 때인가 하면은 환지 방식하고 비교할 때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거고요. 그 교환한다는 게 원래 갖고 있던 땅과 다른 땅을 바꾼다는 얘기죠. 택지 정리를 하면은 어떤 지역이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잖아요. 땅 모양이. 땅 모양이 삐뚤삐뚤한 이런 지역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 지역을 택지 정리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반듯반듯하게 하잖아요. 반듯반듯하게 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땅과 다른 땅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교환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어떤
옛날에 어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요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돌려받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요만큼의 땅으로 돌려받을 때, 요 땅과 요 땅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원래 갖고 있던 땅보다는 보통은 적게 돌려받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원래 100평이었다. 그럼 돌려받는 땅은 60평이다. 이러면은 감보가 40평 되는 거죠. 토지 부담률이라고도 하고요. 감보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60평짜리 땅이 없고 100평짜리 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평 차이만큼을 청산 작업을 해야죠. 돈을 더 줘야 돼, 이때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권리는 내가 60평까지밖에 없는데 바뀌는 100평을 받으면 그때는 돈으로 더 청산 작업을 해야 돼요. 남는 게 있으면 그때는 돈으로 돌려받는 거고요. 자, 아무튼 요럴 때 환지라고 하죠. 땅을 교환하는 건. 네, 여기 이제 환지 방식과 매수 수용 방식은 아예 다 그냥 협의 매수를 하거나 안 되면은 강제 수용해서 하는 방식. 그걸 이제 두 개를 보통 비교합니다. 자, 여기 넘어가시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있는 장점이 맨 밑에. 그 장점의 첫 번째는 계획적 이용입니다. 계획적 이용. A가 계획적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수용해서 할 때 이미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B는 그 B에 있죠. B는 신속한 대량 공급이요. 신속하면서도 대량 공급이 가능해요. 신속하면서도 대량 공급.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되죠.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어떻게 대량으로 그죠? 이런 신도시 개발할 때는 주로 매수 방식이에요. 근데 기존 도시는 환지 방식이에요. 땅값이 많이 들거든요. 땅값이 많이 드니까 이제 환지 방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C에서는 불로소득 차단이에요. 불로소득 차단. C에서는 불로소득 차단. 왜 가능할까요? 이게 불로소득 차단이 매수 방식에서 보상금을 줄 때 보상금을 줄 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줍니다.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보상금을 줄 때 그래서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D는 됐고요. E에 감보율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감보율에 얽매이지 않는 거, 이거는 감보율이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환지 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는 감보율을 정하는 게 어려워요. 몇 퍼센트를 돌려주느냐 이걸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환지 방식에서는. 다음에 단점에서는 A의 그 둘째 줄 끝에 있죠. 토지 소유자의 반발. 왜 반발할까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니까 보상금이 적어요. 자, 그럼 내가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이 열마지기 농사 짓던 사람이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열마지기를 살 수가 있느냐에 말이에요. 열마지기 사서 보상금 열마지기 받아가지고는 열마지기 땅을 못 사요. 왜냐면은 이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만 땅값이 올라갑니까? 주변에도 올라가죠. 주변에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 값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무서지 그만큼을. 그잖아요. 대토라고 하죠. 대토. 대토를 사는 과정에서 땅값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열마지기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그만큼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농사를 못 지어도 그렇게 보상받았으면 좋겠어요. 보상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농사 못 지어도 좋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이제 이런데 옛날만큼 땅은 못 사더라도요. 결국 그 사람도 이제 평생을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이니까 어디든 또 이렇게 또 알아본대요. 또 농사 지을 땅을.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 지으러 왔다 갔다 할 때 벤츠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한대요. 벤츠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장화 신고. 저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반발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B에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재정적 부담이에요. 재정적 부담. B에
재정적으로 제가 지금 어떤 거 위주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키워드 위주로 하죠. 키워드. 이게 문장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핵심되는 것만 필요해요. 재정적 부담이 왜 그러겠어요?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할 때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보잖아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면 돼요? 그 사업에서 그냥 충당하면 된단 말이에요. 공공용지도 거기서 충당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다 뭐를 해놓고 해야 돼요? 돈을 다 주고 사놓고 해야 돼.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는 나중에 공공택지 개발하고 뭐 분양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시의 형평성 문제. 어떤 형평성일까요? 형평성은 형평성인데 어떤 형평성?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요.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을 때 개발이익이 배제된 채로 받고요. 이 사람들은 땅값 올라간 거 그냥 거래할 거 아니에요. 보상이 형평성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투기를 하더라도 너무 잘 찍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찍으면 안 되고 빗맞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빗맞아 찍어야 돼. 빗맞아. 정확하게 찍어버리면 개발이익이 배제된 채로 보상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아, 나 그 어디 개발한다 그러면 오, 그 땅 있는데 그러면 오, 거기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게 묻는다고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실이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깥은 그래서 바깥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 근데 그 개발 부담금이 그렇게 잘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됐고요. 민간 개발 있죠. 민간 개발. 자, 민간 개발은 자, 그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을 이제 구별하면 되는 건데요. 자체 개발 있죠. 자체 개발은 그 옆에다가 토지, 자금, 노하우 이 세 가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토지, 자금, 노하우가 다 누구한테 있어요? 토지 소유자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오른쪽 페이지 가면은 그 위기 관리 능력 세 번째 줄에 위기 관리 능력이 요거 돼요. 그죠?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저 키워드가 두 번째 줄의 끝에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이렇게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자,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는 뭐만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되는 거예요, 토지만.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정 있죠?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건축물의 일부로예요, 건축.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뭐를, 공사비를 건축물의 일부로. 여기서도 토지 소유자는 뭐만 되는 거예요? 토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위는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건축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요건 뭐예요? 키워드가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 여기 분양 수익금. 요것도 토지 소유자는 뭐만 되는 거예요? 토지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토지 소유가 뭘 되는 거예요? 토지만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사업 수탁 방식 있죠? 다른 말로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하죠. 그 옆에다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플러스 자금이에요. 자, 요게 이제 다르죠. 자, 위에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뭐만 됐어요? 토지만 됐고, 자치 개발 사업은 다 됐지만, 사업 수탁 방식,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플러스 자금이죠. 그럼 개발업자는 그 노하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대행만 하는 거예요. 사업 대행만. 거기에 따라 뭐만 가져가는 거예요? 수수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다의 이제 토지 신탁 방식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의 토지 신탁 방식과 유사하나 토지 신탁 방식이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진 데 비해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토지 신탁 나오고 있잖아요. 토지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차이 특징이 바로 뭐예요?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줄에 있죠. 맨 밑에 줄.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일단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그 다음은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따라서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자금, 토지 자금 노하우가 다 누구한테 있게 되는 셈이에요? 신탁회사한테 있게 되는 셈이에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그 투자자 모집형 바로 위에 줄에 있죠.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니까 반환이 돼야 되겠죠. 반환될 때는 투입된 자금이다. 회수가 돼야 되겠죠. 개발업자가 투입한 자금은 다 회수가 돼야 반환이 되겠죠. 자, 요거는 임대형의 경우입니다. 반환된다 하는 거는 임대형의 경우. 임대형이고, 분양형의 경우에, 분양해버리면 반환되는 게 없죠.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분양형은 수익금으로 돌아가는 거고, 토지 건물이 반환되는 것은 임대형의 경우입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자 모집형, 아까 신디케이션 했죠. 그 옆에 신디케이션 적어 놓고요. 아까 신디케이션 옆에다가 투자자 모집형 적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금이 부족할 텐데, 개발업자가 조합 아파트처럼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신도시 상업지역의 개발이나 조합주택의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대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부족 자금에 대해 누구를 모집한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가 하면 그 마지막에 나오죠. 사업 시행 시 쟁점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투자자의 이익 보장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존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던 사업인데 투자자들을 참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다 이제 이게 지분금융이잖아요. 지분금융인데 그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방식은 이게 사업 자금의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이에요. 사업 자금의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자, 이런 경우에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컨소시엄은 연합법인이에요. 연합법인.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회사가 법인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금이 한 회사만 조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기술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각각 전 단계의 기술과 후 단계의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있다면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술 보완 이렇게. 자, 그럼 됐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